이 정치 영역에 있는 국가 정책마저도 지금 사법부의 잣대로 윤석열이가 지금 들이대려고 하는 거죠. 국가의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무엇도 그러면. 네.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좀 중요한 심층분석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개총수 타임. 네, 그다음에 우리 두 분께 좀 의견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윤석열이 갑자기 국감 출석한 이후에 대전을 처음에 방문을 재개를 합니다. 그렇죠? 대전 방문을 재개를 언제 하냐? 29일 날 해요. 대전지검과 고검을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진천, 진천과 검찰 연수원을 방문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냥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아, 그냥 그 대전은 자기 측근들이 많아서 방문했겠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 그럼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인 굉장히 꼼수입니다. 윤석열이가 대전지검을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진천 검찰 연수원을 방문해서 떠든 것은요. 감사원에서 월성 1호 원자력 산업부 한수원의 어떤 보고서를 내면서 국민의힘이 이 산자부 장관이랑 이쪽을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유가 경제성 축소를 어떤 그 조작했다라는 이유로 고발을 국민의힘이 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윤석열이가 대전을 간 것은 산자부가 세종시에 있죠. 네. 산자부가 세종시에 있고, 월성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 오늘 산자부 압수수색 관련해서, 월성 1호기 관련해서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정책 방향이에요. 왜 심각한 상황이냐면, 검찰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월성 1호기를 폐쇄하냐, 아냐는 국가의 정책이고, 정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이 정치 영역에 있는 국가 정책마저도 지금 사법부의 잣대로 윤석열이가 지금 들이대려고 하는 거죠. 국가의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무엇도 그러면. 네. 굉장히 정치질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감사원은 감사원은 오히려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오히려 수사 자료만 제공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직후에 신속하게 수사를 한건 거의 국민의힘의 청부 수사를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는 권력형 비리도 아닙니다.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각의 차이예요. 차이에 불과한 사안을 정부 정책 사안을 정치 검찰 권력으로 또다시 정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를. 즉,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발언은 정권에 대한 공격이고요. 이걸 뜨이기 위한 과정으로 대전지검을 방문했고. 진천 연수원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얘기 그리고 전격 압수수색. 과도한 검찰 권력을 추장관을 통해서 분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대전지검의 지검장이 윤석열의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그 어떤 사건도 이제는 제대로 윤석열 입맛에 맞는 정치 사건을 수사할 수가 없죠. 자기 측근들이 대전으로 전부 가 있다 보니까 이 대전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굉장히 타이밍이 웃기죠. 대전지검을 방문하고 곧바로 압수수색을 한수원을 압수수색을 하고 산자부를 압수수색을 하고 또다시 정치 짓거리라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윤석열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이게 새삼스럽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진짜 어떻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측근들을 만나러 갔는 줄 그러니까요, 알았는데, 사회적 강자 엄벌 발언 나오자마자 정식 수사 일주일 만에 강제 수사로 전환을 하고, 국장 과장 자택 휴대전화 등 전방위 지금 또다시 압수수색을 하고, 대구 한국과학수사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청와대 쪽에 있었던 수석이 그쪽에 사장을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청와대 출신들하고 사장을 하고 있고, 이게 왜 심각하냐. 대전지검은, 이 사건을
반부패 전담 부서인 형사 5부, 대전지검 형사 5부에 배당을 했고, 검찰은 사건 접수 후 바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참고 자료를 넘겨받고 바로 영장을 집행을 하고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그리고 이 대전지검을 수사하는 주목은 현 대전지검장은 이두봉 검사장, 윤선열 최측근이었죠. 윤선열 검찰총장의 측근 중 한 명이고요. 수사 책임자인 이상현 부장검사는 윤석열과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서 호흡을 맞췄던 자고요. 윤 총장은 최근 진행된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에서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다만 이날 압수수색에도 청와대 등 윗선의 관련성을 밝히길, 결국은 청와대를 겨냥해서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아니 언제부터 검찰이 이건 어떻게 보면 월성 원자력 이거를 폐기하냐 아니냐는 국가의 정책이에요. 그렇죠. 정책마저도 이제 정치 검찰들이 끼어들어서 이거를 마치 이거 완전 무슨 청부업자들이에요. 국민의당이 사건 의뢰하자마자 바로 수사 들어가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요구만 얘기하고 우리 두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지방순회에서 뭐 프랑스 검찰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 혁명 얘기를 했어요. 저는 윤석열 정말 기가 막혔어요. 프랑스 혁명은요, 봉건 세력을 시민사회 세력들이 무너뜨린 정말 시민혁명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윤석열은 그 개혁 대상자예요. 개혁 대상자가 프랑스 혁명을 입에다 올릴 만한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프랑스 혁명의 정신은요,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검찰이 탄생한 건 맞아요. 윤석열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사인 검사들이 공익 검사들로 나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공화국의 검찰이었죠. 우리도 사실상 제대로 나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럼 민주공화국의 검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서 어떻게 되세요? 검찰공화국이 된 거예요. 검찰공화국이 된 거죠. 그만큼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죠. 검찰은 이익을 위한 정의예요. 국민들은 모두가 검찰에게 저런 막대한 권한을 준 것은요, 공익을 위한 정의를 준 거예요. 근데 검찰은 여태까지 우리가 하는 걸 보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는 얘기할 자격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